창원 마산 어시장 옆 청과시장에서 불이 나 추석 대목을 앞둔 점포들이 불에 탔습니다. 연기가 심하게 퍼지면서 바로 옆 오피스텔과 아파트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. 이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시뻘건 불길이 맹렬히 치솟습니다. 소방대원들이 물을 연신 뿌려보지만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. 경남 창원시 마산 앞포구의 청과시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10분쯤. 강아지 산책을 하다가 막 연기가 나길래 저희가 밖을 내다보니까 밑에서 그 작은 불씨가 보이고 불이 너무 순식간에 커져가지고 저희가 너무 당황을 했거든요. 소방당국은 주변 소방서의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소방차량 38대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.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화재가 발생한 청과시장입니다. 불이 난 지 3시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많은 소방인력들이 남아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. 이 일대에는 매캐한 연기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다행히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한 정도에 그쳤지만 불난 시장 바로 옆이 27층짜리 오피스텔이어서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연기가 빠르게 오피스텔로 차오르면서 놀란 주민들은 계단으로 탈출해야 했습니다. 연기 탈출도 못 쓰게 되었죠.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왔으니까 운영소 내려오신 분도 있었고. 청과시장 내 점포 28곳은 모두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.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.